자, 저번 거 이어서 하죠, 이제. 자, 저번에 로그하우스 기본 그래프하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까지 얘기했죠. 예. 특히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그래프의 모양 4개의 상단과 빨리 찾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좀 했지.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게 그래프 그리기를 좀 하면서 로그하우스의 전체적인 형태가 각각의 개수별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을 좀 하고, 뒤에 지수함수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최소 문제가 있었는데, 로그함수도 똑같이 최대최소가 있어. 거기까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로그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뒤에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오늘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좀 길다. 잘 들어라. 오늘 다 끝내야 돼. 그래, 다음 주에 열심히 문제 풀지.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다뤄야 돼. 문 닫아줘. 이제 고등 풀고 지수함 완전 다 들어. 코드 풀고 왔대요. 갔다 와. 문 닫고 가. 자, 그래서 단계 나눠서 그리는 것도 알려줄 거야. 자,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기억나냐? 맨 처음에 뭐 했나? 정점 찾았죠? 정점. 네, 정점 찾았죠. 자, 이제 정점을 먼저 찾는데요. 여기 콤마요. 이 아닐 수도 있죠. 기본 그래프 읽어봐요. 그건 기억하냐? 네. 자, 로그 함수에서의 정점 찾는 건 x좌표는 어떻게 찾냐면 진수를 자, 진수 0이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진수가 0이 아니라 1 만드는 x값을 찾아요. 이게 x좌표고 y좌표는 자, 진수가 1일 때 자, 그때의 y값이요. 그래서 진수 1일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줄여서 그때의 y값이요. 자, 이건 해결할 필요 없어. 우리 저번에 y는 로그 2x 그려봤잖아. 정점의 좌표가 1,0이었지. 맞죠? 그 1이 뭐냐면 진수를 1 만드는 값이고, 진수가 1일 때 값이라는 얘기는 로그 2의 1이 얼마야? 0이지. 예. 그래서 1,0이라고 공식화한 거야. 자, 그래서 암기를 좀 해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었다. 점근선 찾아.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어떻게 찾았냐? 그 뭐였지? 제곱되는 그, 것 아니 제곱 그 제곱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그렇죠. 거듭제곱 부분 제외한 나머지 숫자였죠. 자, 로그함수에서 점근선은 진짜 점근선이 근접할 수 없는 라인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로그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진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 자,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진수를 0 만드는 값을 찾으면 돼. 진수가 0인 정확하게 x값이야. 자, 진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x값은 부적자란 거잖아, 로그 입장에서는. 그게 점점점 근접만 할 뿐 다가갈 수 없는 점근선의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세 번째는 뭐 하면 돼? 로그 함수 때도 자,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게 그릴 거다. 그럼 지나는 점 하나 찾으면 되죠. 자, 그림을 한 두 개 정도만 연습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나왔어요. 책이 y는 로그 3에 x 플러스를 더하기 1.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보래. 자, 일단 얘는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냐면 말로 할게요. y는 로그 3에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는 방법은 y는 로그 3에 x를 평행이동해도 돼. 근데 우리 2차 함수 그릴 때도 해봤지만 기본 그래프 평행이동에서 하는 거 문제 풀이할 때나 좀 많이 했지, 직접 그릴 때는 보통 평행이동 잘 안 했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방에 그리는 연습을 좀 하자는 말이야. 그래서 단계별로 한번 우리 분석해 볼까요? 자, 정점 어떻게 찾는다 했어? 진수를 1 만드는 x값 1 되려면 x에다 0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그때 y값이면 로그 3에 1이니까 0이란 말이야.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0,1이 정점이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 찾자. 점근선은 뭐라 했어? 진수가 0 만드는 x값이래. 근데 진수가 0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지. 그래서 x를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그냥 표시해봅시다. 지나는 점은 자, 간단한 거 대입해보자. 자, 여기다가 아무래도 계산 결과가 로그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좌표 평면에 찍기 불편하지. 그러니까 로그가 사라질 수 있게끔 하는 x좌표를 대입하는 게 좀 편해. 그럼 만만한 거 2 대입하면 로그 3에 3이잖아 1이잖아 로그 날라가죠? 맞죠?
그럼 2 대입하면은 2 2죠 그렇죠 6,2 자 이렇게 지나는 점까지 하나 찾고 자 참고로 우리 저번 시간에 하는 걸 잠깐 연습할까? 모양 판단하는 선생님 공식 있잖아요 모양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어? 진수의 지수 1이고 로그 앞에 개수도 1인 상태에서 모양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X좌표 어떻게 찾는다 했지? X 앞에 개수 양수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갈라진다? 밑의 범위 1보다 크면 양수 0하고 1 사이면 음수 안녕 그럼 얘는 1보다 크니까 양수지 예.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양수, 양수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1사분면 방향 그림 이렇게 그려져있어 요걸 좀 생각하고 그립, 그래프를 그리면 좀 편하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자 0,1 찍고 자 0,2도 지나잖아 자 그냥 칸을 그리자 2,2도 지나고 점근선 어딨어?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야 네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요 두 점 지나면서 사실 이거를 안 해놔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게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점근선이 이 부분이 되려면 생각해봐라 우리 로그함수 저번에 기본 그래프 그려봐서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중에 하나라고 지수함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 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정점 뚫고 지나가지 아 정점이래 점근선 뚫고 지나가지 그럼 점근선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예.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모양이랑 정확하게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예. 자 이렇게 그림 그린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매 단원마다 그래프 각 자꾸 강조하는 게 그림 못 그리면은 그냥 꽝이야 알았어? 게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못 그리면 방정식, 부등식도 못 푸는 거라고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 그래프 못 그리면은 심화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 더 연습 얘들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 너네들 집중력은 10분이 안 되니? 보고 있어 잘 봐 이건 집중력이야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야 자 봐봐 시간 들고 싶은 거야 선생님 바뀌면 어떡하려고 하냐 진짜 들어보니까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아 징벌절이에요 너네들의 새로운 답이야 지금 징벌절하고 심화과정 수업까지 되게 실력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 그런 게 많을 거야 선생님이 해주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 내가 물론 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건 아니고 나도 심화를 해본 적은 있지만 저번에 얘기했잖아 요즘 트렌드를 난 모르고 그리고 거의 고등심화를 안 한 지가 지금 5년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 걸려 사실 니네가 지금 풀고 있는 거 바이블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하는 게 심화란 말이야 어쨌든 개념서에 있는 문제잖아 바이블에 있는 건 그게 지금 니네가 지금 배울 때는 어려운 문제 맞지? 어려워 맞아 어려운데 그게 나중 가면은 그냥 그런 문제예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그 새로운 선생님이 나도 잘 몰라 얼굴 본 적이 없는데 니한테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좋은 것 같아 어쨌든 실력이 있으시고 물론 이제 성격이 또 맞아야 되고 그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려도 적응하고 해야 되겠다만 기본적인 스펙만 놓고 봤을 땐 나랑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받아먹고 성실하게 좀 하고 기본적으로 어? 새로운 선생님을 바뀌었는데 숙제 덜 해오고 안 해오고 장단점이 있겠죠 내가 안 시키는 걸 다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니네들이랑 막 괴롭혔던 거를 안 할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개념부터 쓰는 거는 아마도 안 할 거라고 그것만은 니네한테 얼마나 네, 그렇죠 마지막 개념부터는 그것만 빠져도 니네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하면 어떡해요? 내 할 거 아니죠? 내 할 거 아니지? 내 할 거 아니지 그거야 얘들아 확실한테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선생님이 내가 물어는 볼게 수업 어떻게 하시는 선생님이 긴 말로 막 개념 노트는 꼭 써야 돼요 막 그런 말은 어떡해 아니 그럼, 이제 그런 짓은 안 해 걱정하지 아니 선생님 성격이면 단 그런 건 얘기할 거야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해왔다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니, 그 역대적인 일단 쌤이라면 무조건 인수인계 되게 옛날에 그 영화에서 그 차태현이랑 누구지? 전지현 나오는 거 전지현 나오는 그것처럼 그분은 누군지 역대적인 분이에요 언제쯤 영화를 읽는 2001년 그 재밌어 봤어 그걸?
재밌어? 네, 재밌던데요. 재밌던데요? 20년 전 노래. 20년 전 노래. 난 그 영화를 안 봤어. 그건 알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 편지 써가지고 뭐였지? 나는 정말 김치.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볼게. 자, 정점 찾자. 지금 무희죠? 오늘 토요일이네요. 자, 진술을 1 만드는 X값. 특강 시간에 보자. 진술을 1 만드는 X값을 찾으래. 자, 진수가 1 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죠. 아, 그래. 그때의 Y값이야. 자, 로그 2에 1이 되니까 빵이고 2밖에 안 남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정근선 어떻게 찾는데? 진수가 0이 될 때. 진수가 0이 되려면 X에다 1 집어넣어야 되지. 예. X는 1이 정근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3. 자,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게 낫겠죠. 왜? 그럼 2가 되니까 로그 2에 있는 1이잖아. 예. 그러면 마이너스 1,3이 되지. 됐니?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자. 모양 판단. 로그 앞에 계속 1이고 지수도 1이야. 그러면 정리 이미 끝났죠? 자, 그럼 모양 판단하죠. X 앞에 계수가, 진수의 X 앞에 계수가 음수진. 미체 범위는 1보다 크니까 양수 취급하는 거잖아. 맞냐? 그럼 얘는 음수, 양수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2, 4분면이 3, 4분면?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렸었어?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자, 요거를 알고 풀면 좀 쉽다는 거지. 자, 0,2니까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 마이너스 1,3이죠? 그러면 3칸, 2칸, 3칸 그리고 0,2야. 마이너스 1,3. 그리고 정근선은 X는 1. 맞죠? 그럼 똑같아. 이걸 판단하지 않아도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정근선 뚫고 지나가자. 안 되죠? 무조건 위로 볼록 스타일로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림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나. 자, 이사보면 방향으로 뻗어나갔지. 자, 이렇게 확인까지 되더라. 그림은 쉬워. 자, 그럼 이게 총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기준화를 자 지수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할 건데, 자, 기본적인 로그의 그래프가 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y는 로그 a에 b 해놓고 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어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본 거 보면은 x 앞에 계수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것만 해봤고 1이 아닌 거는 저번에 평행이동 개념에서 한번 했던 적 있다. y는 로그 2에 3x 이런 거 기억나요? x 앞에 계수가 1, 마이너스 1이 아니었죠? 그 3이 뜻하는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그 평행이동 중에서 y축 방향 평행이동이었다. 아, 네. 잠깐. 로그 2에 3. 로고 2에 3 더하기 로고 2에 x잖아요. 그러면 로고 2에 3만큼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x 앞에 계수는 y축 방향 평행이동에 영향을 줘. 네, 맞아요. 근데 따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정리해 줄게. 이거 좀 기억 좀 해놔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ABCD 역할만 분석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누굴까를 찾아보면은 A. 자, 모양 결정할 때 내 공식 있잖아. 요거랑 요거랑 얘는 미치죠? 네. 그럼 B가 A가 영향을 주겠네. 네. 두 번째, X 앞에 계수도 영향을 주잖아. 양수냐? 로그와 음수냐에 따라. 그러면 X 앞에 계수는 여기서 뭐야? B지. BX가 B가 계수잖아. 네. 따라서 A랑 B가 영향을 주는데 좀 정리를 하면 구호 판단하는 거. 자, A가 0보다 아니 말고 이거.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음수 취급, 맞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양수 취급, 맞죠? 그래프 모양 미체 X가 거. 올 수도 있어요. 예? 미체 X가 올 수도 있어요. 미체 X가 온다고? 함수에는 없지, 함수에는. 물론 이제 응용해서 역함수 판단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올 수 있어. 심화 문제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는 진수의 정의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미체 X 문자가 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나오지. 자, 아무튼 그렇고요. B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마치 로그 3의 X랑 똑같은 거야. 로그 3X랑 똑같은 거야. 아까 3이라는 숫자가 교육에는 로그 공식 썼더니 어떻게 정리됐죠? 로그 2의 3, 즉 Y축 방향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B값은
Y축 평행 이동에 영향을 주는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고 평행 이동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모양 판단할 때만 좀 얘기를 해보면 X 앞에 개수가 B라고 했으니까 저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사분면을 결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말로만 하자. 그렇게 음수치급, 영수치급 맞죠? 자, 보고랑 양수냐 음수냐 따라서 네 가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평행이동 얘기합시다. 저기 있는 문자 중에서 X축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이 안에 노란색 많이 썼나요? 너무 많이 썼는데요. 심지어 파란색 쓰지도 않았네요. 네. 자, X축 평행이동에 영향 주는 거 뭐야? X 대신 X 플러스 C 대입한 거니까 이 C값이겠죠, C값? 네. 그래서 요게 다고, 다음에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아까 얘기한 X한테 개수랑 B가 됩니다. 근데 따져야 되는 거 B가 맞는데 정확하게 이거 지수함수 때도 한번 얘기했거든? B라고 쓰면 안 되고 절대값 B라고 생각해.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B값은 당연히 Y축 방향 평행이동이고, 왜 이거 절대값이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진수의 음수. 자, 그렇죠. 진수가 음수가 없을 수 없어요. 간단한 걸로 합시다. 2에 마이너스 3에 있으면 이걸 제가 로그 2에 x 곱하기 로그 2에 마이너스 3으로 쪼개면 큰일 나죠. 네. 진수가 음수가 돼서. 네. 그 얘는 이렇게 쪼개야 된다. 아, 미안. x를 앞으로 빼가지고 방금 말한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로그 2에 마이너스 x 곱하기 3으로 쪼개야 돼. 어, 선생님, x 앞에 음수, 마이너스 있으면 음수 아니에요? 문자 앞에 음수 있는 거 무조건 음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지. 그건 조심해야죠. 자, 따라서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에 3이라고 쓰면, 자, 잘 봐라. 왜 절대값이었느냐? 마이너스 3이 y축 방향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마이너스는 x에 붙어 있고 3만 튀어나왔잖아. 네. 3은 원래 앞에 곱해져 있던 마이너스 3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값이죠. 그래서 그냥 씌운 거야. 그게 다야. 그렇지? 마이너스 전체가 평행이동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고. 왜? 마이너스 3 곱하기 x 하면 마이너스 3이 진수가 음수가 되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 예.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지수함수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찾아보세요. 자, 예제는 과감하게 생략. 네모 몇 개? 자, 몇 개 있냐고? 7번을 차례지. 예. 7번까지 있습니다. 9까지 있어. 아. 근데 9가 길어. 아. 근데 좀 줄일 거야, 걱정하지. 오. 9를 다 하면은 특강은 없어요. 그럴 것 같아. 오늘 영어 안 봐요? 무대 간다고? 영어 안 보네요. 무슨 영어? 봐야 되잖아요, 원래 토요일 날. 한 1년 넘게 밀린 것 같은데. 우리 이별하기 전에 보자. 시험 끝나고. 학생은 아, 부안중 시험 안 갔었으니까 부안중 빼고 보면 되겠네. 그렇죠. 불안을 빼고 나. 그러네요. 얘네 2주 후에 보잖아요. 일주일인가 2주인가.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목요일 날 그러면 나 나올 건데. 목요일 날부터 영화 보면서 학생 부안 될 줄 알아요? 오늘 끝나자. 안 하겠다 그러잖아. 그래. 니네 2주 후야 1주 후야. 1주. 재채기 쌤한테 빨리 잘 보여. 나랑 그러니까 대학년 중에 나랑 잘 탔어요. 예쁘네요. 언제? 방중. 언제 얘기했대? 저 저희가 얘기했을 때 오셨을 때. 그래? 네. 네. 저희 예약해놨어요. 인사하면서 빔프로젝터. 선생님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뭐 갖다 주면서. 뭘 갖다 줬는데 그래서? 안 갖다 줬죠. 안 갖다 줬지. 양심도. 인사를 갖다 줬죠. 이 사탕 들려. 커피 사탕 그 세 개죠. 세 개 드려. 자, 봐봐라. 자, 일단 최대 최소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었죠. 네. 예? 왜 없었어? 예, 쭉 뻗어. 자, 위아래로 쭉 뻗어나가는 그래프 구조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은 최대값 최소값 자체를 논할 수 없었고, 로그함수도 내가 그래프 분석할 때 정의역 치역 얘기는 했지만 최대값이 존재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안 했지. 예. 지수함수 때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함수 때도 어떻게 했느냐? 제한된 범위를 설정해서 최대 최소를 찾았어요. 아, 로그 함수도 똑같아요. 항상 제한된 범위가 필요해. 지수함수랑 똑같아. 그러면 그래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워. 왜 x는 0보다 크지 않았어요? 네? 왜 x는 0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미안하다. 자, 그럼 일단 얘는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x 앞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럼 밑의 범위에 따라서 음수 취급당하거나 양수 취급당하는 거지. 맞냐? 얘가 양수 취급당하면 양수 콤마 양수니까 1사분면 방향이고, 맞냐? 양수 콤마 음수면 2사분면 방향이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거 좀 기억을 일단은 좀 하시고. 자, 그럼 두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일단 양수 취급당할 때 먼저 얘기해. 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콤마 양수지. 네. 일사분면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져. 위로. 맞니? 예. 자,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 자, 일사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모양만 보세요. 모양만. 자, 그렇게 됐을 때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최대 최소 논할 수 없다고. 그래서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를 설정을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최소값은 언제 생겨? x1번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x2번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1번보다 x2번이 크지? 예. 그럼 그거를 대입한 함수값도 x2번을 대입한 함수값이 x1번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네. 왜? 이게 증가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자, 정의대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보다 자 0하고 1 사이에 자, 외답 이렇게. 그러면 감소함수처럼 그리는 거잖아 이 같은 경우는. 예. 자,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아, 이거 방향을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자, 양수 콤마 음수면 4사분면이지. 이거 잘못 얘기했네, 그쵸? 아. 4사분면이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자, 네. 미안해. 이거 잠깐 잘못 얘기했어.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x의 제한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정이 됐다고 치면은, 자, 이번에도 당연히 x2번이 커요. 하지만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얘가 최대값이고 요게 최소값이지. 그럼 어떻게 됐어? x1 대입한 함수값이 x2 대입한 함수값보다 크죠? 그럼 대수관계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죠. 왜? 감소함수의 정의.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감소함수잖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내가 이거 지수함수 때도 얘기했다. 제한된 범위 문제 풀 때 제한된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주어진 함수에다가 2랑 4를 대입해서 대입한 결과물이 큰 게 최소값, 작은 게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계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림 좀 그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왜?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못 풀어. 그래프 분석해야 되잖아. 그래프 분석. 그래프 그릴 수 없으면 방부등식이 안 된다고. 지수함수도 이미 경험했잖아. 알겠죠? 자, 똑바로 잘 똑바로 하고. 자, 그럼 봐봐라. 하나만 하자, 그래서. 쉬워, 뭔가. 자, 요걸로 합시다. 로그 2분의 1x. 자, 제한된 범위가 0부터 4야. 자, 최대 값, 최소 값 찾으래.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찾지 말라고. 예. 그림 그리고 대입하라고. 예. 꼭 그렇게 해야 돼. 자, 모양은 간단하죠. 자, 일단.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앞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또는 그냥 그래프 그리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뭐 내가 알려준 공식을 써도 되고 니네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사실 많죠. x3에서 음수잖아. 얘는 0하고 1 사이니까 음수 취급당 하잖아. 그러면 음수 컴마 음수니까 3, 4분면 방향이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죠. 그림 방향은 이거지만 아,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잖아.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아, 이걸 표시한 거는 감소합니다가 아니라
3, 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를 표시했을 뿐이야. 알겠지? 자, 따라서 얘 뭐예요? 증가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바로 합시다. 0부터 4까지니까 0은 한 여기쯤이고 4는 한 여기쯤 있겠네. 그럼 4를 대입한 게 최대값, 0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지. 이거 한번 그려보고 하라고. 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야? 네. 4를 대입한 마이너스 2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치시라고. 이거 그리고 푼 거랑 대입한 거랑 다르다.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 때에는 예제는 안 하고 지수함수 때에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8번이야. 바로 내고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 9번이 길다고. 지수함수 때 합사함수 개념으로 나왔던 거 있었어요. 치환했던 거, 치환했던 거. 네, 그거랑 똑같이 로그 함수도 합사함수 개념이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근데 풀이가 뭐 다르냐? 어? 마시고 와. 갈듯하네요. 빨리 갈까? 이미 현명하고 가는데요. 자, 좀 봐봐라. 진수 구분에 이렇게 FS가 합성된 개념으로 나와. 자, 우리 지수함수 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자, 말로 하자. 이거 어떻게 합성함수였어? 얘는 y는 ax라는 함수에 y는 fx를 집어넣은 합성함수 개념이었죠? 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 로그 ax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야. 그러면 먼저 나온 함수는 누구예요? 집어넣음을 당한 얘가 먼저 키워난 함수고 나중에 나온 함수는 그 녀석을 합성시킨 y는 로그 ax가 나중에 나온 함수죠. 맞죠? 자, 방식은 똑같단 말이야.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볼게요. 지수함수 때랑 다른 거 지연이 없어. 자, 방금 말한 대로 무슨 개념이라고? 합성함수. 자, 그럼 일단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와 0하고 1 사이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A가 1보다 크면 일단 fx라고 써있는 것도 앞에 두 아무것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얘는 양수인 거야. A가 1보다 크면 양수 취급인 거지. 네. 맞니? 0하고 1 사이면 음수 취급이고. 그러면 생각, 모양판 나는 거죠. 양수 콤마 양수만은 몇 사분면? 1사분면 방향이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면 x의 대수관계가 함수값의 대수관계랑 부등호 방향이 반바뀌었지. 네.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fx가, 잘 봐봐, fx는 나중에 나온 함수 로그 ax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이죠. 합성 당하는 입장에서 정의역이죠. 네. fx가 그럼 그 녀석이 최대면, 최소, 최대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전체 로그 A의 fx도 최대야. 왜요? 증가함수니까 대소관계가 안 바뀐다고. 네. 그 녀석이 최대면 최대인 게 그대로 유지가 돼. 야, 돌려 노크해야지. 참 칼같이 가네. 아니, 지금 핸드폰 절 뒤로 좀 넘겨. 됐어. 그럼요. 아따 간다. 잘 가. 여기 계시고요. 두 시간만에 가자니. 전에 주중에 계속 왔어. 아따. 커플인 거군요. 학교가 달라. 뒤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잠깐. 그럼 FX가 진성이요. 그것도 최소 대수관계가 안 바뀌기 때문에 최소예요. 자, 물론 이걸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 때 합성함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 이건 그냥 정리만 하는 것일 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 콤마 음수니까 사사분면 방향이라서 감수함수란 말이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죠?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돼? 최대면 최소, 최소면 최대. 이것만 바꾸면 끝이야. 개념은 쉬워. 물론 이걸 암기했다고 문제가 잘 풀리냐? 그렇진 않아요. 정리만 하자고. 하면 하나 더 있냐? 뭘 달라고? 사탕? 아니, 왜 아직 세개 남았어요? 나도 잔뜩 있어.
자, 그럼 얘가 얘는 어떻게 돼요? 최소로 바뀌는. 자, 그 다음에 fx가 최소면? 자, 만원은 누구 누구의 자, fx는 어떻게 된다고? 최대로 바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네요. 자, 그럼 하나 가볍게 연습해 봅시다. 근데 9번 가나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9번 하고 연습하고 끝이 아니래요. 자, 방금 간단한 거 풀고 어려운 건 어차피 우리 RPM이랑 바이블 하면서 할 거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보자. 대장군은 뭐예요? 됐어, 하야지 북강해야죠. 영화 봐야지. 자, 제한된 범위에서 자, 2에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아보래. 다다음 주에 13일 최대치에서 찾아보래. 자, 그럼 봐봐라. 얘는 어떻게 합성함수라고 이해할 수 있어? y는 로그 2의 x에다가 뭐를 합성한 거야? 2차 함수 합성한 거지. 그럼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나중에 나온 거야. 그러면 문제에 적혀있는 이 x는 먼저 나온 함수의 정의역이고. 자, 이건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네요. 수학상 내용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 그려야죠. 자, 근데 이거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3 맞니?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축의 반지 형식이 x는 2고 꼭짓점은 y좌표가 4인거 됐네.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꼭짓점 들어가죠. 근데 0이 더 멀죠. 3이 좀 더 가깝죠. 네. 그러면 꼭짓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 멀리 있는 게 최대값인거지. 이거 많이 했다. 자, 0대 1 하면 네. 8이죠 맞지? 네. 그러면 이 녀석의 치역은 4부터 8인거야 맞나요? 네. 근데 그 4부터 8이 나중에 나온 함수에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됐어.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이 4부터 8로 바뀌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아까 푼 예제랑 똑같죠. 자, 얘도 간단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했던 기본 그래프죠. 이거였죠? 저번에 했다 노란색으로 그린 거야. 자, 따라서 4부터 8이잖아. 8. 자, 됐어요. 그러면 4대 2한 게 최소값이고 8대 2한 게 최대값이. 그러면은 16. 자, 4대 2하면 얼마야? 8. 8이요. 2. 아니. 4대 2하면 맞는 게 2죠. 그다음 8대 2하면 3이죠. 예. 자,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 이거. 최대를 만드는 x값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8이 아니지. 예. 이거는 x값이 아니잖아. 예. 이 문제에서 말한 x값은 먼저 나온 함수 x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이것만 얘기합시다. 요거일 때가 최소값, 요거 대입하면 최소값이지만 x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8인가 누가 8인 거야? 얘가 8인 거죠. 예. 0 또는 4. 이해됐어요? 이 8은 y값이 8인 거잖아. 먼저 나온 음수가 y값이잖아 이거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8일 때를 구해야 돼서 자, 이걸 풀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에서 x가 0부터 아 0, 부등호가 아니죠? x는 0 또는 4인가요? 네. 5월 4. 자, 문제 없어? x는 4가 되면 안 되죠. 자, 범위 보세요. 0하고 3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0일 때가 최대를 만든다. 뭘 만든다? 3을 만든다. 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만 달라졌지 지수함수 때 합성함수 개념으로 한 거랑 답변 차이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응용만 하면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5개가 있어요. 네? 5개요. 네. 자, 얘는 예제를 포함하고 개념 얘기까지 할 거고 자, 우리 좀 이따가 특강 때 합성함수, 역함수 우리 수학화 해야 되지?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까지 싹 다 얘기할 거야. 자, 오늘 설명하는 걸 통해서 수학화했던 역함수, 합성함수가 왜 또 중요한지를 또 느끼고 넘어가야 돼. 자, 근데 했던 얘기를 또 할 거, 했던 얘기를 또 할 거야. 자, 일단 이거 그냥 예제거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a의 x가 역함수 관계라는 건 첫 번째 시간에 노트 정리하면서 이미 확인했지. 예. 자, 근데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와 같을 때 그냥 a와 b를 찾아보래요. 그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바꿔 또는 얘를 로그로 바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로그를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자 어쨌든 역할을 이렇게 해달라면 자 어쨌든 어떻게 했어요? X 누나하고 정리한 다음에 XY 문자 체인지 하는 거잖아. 뭐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얘가 보고 되는 거죠? 그럼 이걸 X 누나하고 정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B를 넘으면 Y-B 또 2에 A로 넘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로그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 예. 자 어떻게 바꾸면 돼? 로그 Y-B 얘가 진수인 거지. y-b는 그게 지수가 되는 거야. 아니? 예. 자, 그래서 이거를 x는하고 정리하면 한 단계 건너뛸게. x는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로 넘기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x랑 y랑 문자 어떻게 한다? 체인지하나. y는하고 정리하면 로그 2에 x-b 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게 얘랑 나온 거야. 자, 그럼 비교해봐. 진수 부분 어떻게 돼요? b가 마이너스 1 수만 해야 되죠? A. 자, A는 2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고. 뭐, 응용이라고 하기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이제, 그냥 개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역학을 세운 상판. 네. 나쁜 사람들 죽었어, 그냥. 알았어. 역학도 개념 형성 내가 분명히 합성함수 두 개. 역함수 두 개 올려놨어요. 봤어요. 저번 주에 줬어요. 보라고 했어요. 눈으로라도. 안 보고 그냥 왔으면. 나도 이제 뒷감당 못해. 알았어. 잘 봐. 일단 여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자 방금 얘기한 게, 자 해봐라. 천천히 정리해 줄게. Y는 A의 X 제곱과 얘들아, Y는 로그 A의 X가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가. 자 그럼 우리 의미부여 해보자. 루트 정리한 걸 바꿔라 영상을 봤으면 거의 마지막에 내가 써준 게 있어. 얘가 아. fx라고 생각해보면 그 네. 다음에 얘가 얘 역함수인데 그 역함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거는 뭐 마이너스. 자 그러면 평행이동 했을 때 특징이 있어서 이건 모의고사 공식이에요 사실.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칸 평행이동하면 이건 식 세울 수 있지.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면 a의 x-n 플러스 n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y는 fx를 평행이동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또 계산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y는 gx를, 다시 말하면 y는 로그 ax를, 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x가 역함수가 되면 y로 바뀌어. 여기 있던 y가 역함수가 되면 x로 바뀌어. 따라서, 이 녀석을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바꾸냐면, y 대신에 y 플러스, y축 방향으로 n칸 평행이동이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n칸 평행이동으로 바꿀 수가 있고, x 대신에, 자, y를 집어넣어서 y축 방향으로 n칸 평행이동했다고 계산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역함수 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y는 로그 a에 x 대신에 x-n 대입이죠? 네.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칸이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2분과 2분이 서로 역함수 관계. 얘랑 얘가 역함수 관계였잖아? 얘와 얘도 똑같이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당장 이 관계식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에 역함수 관계가 있으면 평행이동 관계도 어떻게 돼? x축 방향 n칸이 y축 방향 n칸이 y축 방향 m칸이 x축 방향 n칸으로 이동하는 칸수조차 xy가 체인지 되더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개념서에 안 나오는 거야.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됐냐? 그럼 이것도 저 주황색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볼래? 야, fx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잖아. 맞죠? 네, 이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fx-m 플러스 n 거죠? 얘는 gx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럼 g에 x-n 플러스 n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라는 거였어. 꼭 기억을 하자. 합성함수, 역함수 했던 거는 특정 식에서만 국한되게 나왔던 이론이 아니라 모든 합성함수, 역함수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지수로그함수가 안 되느냐? 당연히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수함수 때는 이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겠어? 로그함수가 얘랑 역함수니까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야. 지수함수만 공부했을 땐 이걸 얘기할 수 없죠. 얘랑 얘랑 역함수인 게 이번에 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어? 자, 그러니까 연결된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자, 3번이죠? 자, 이거는 좀 생각 좀 해보죠, 우리. 이거 애들이 옛날 모의고사 스타일에 많이 나왔던 건데, 잘 봐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로그를 계산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 야, 이거 로그 공식에 따르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럼 이거지. 이거지. 맞니? 계산 틀린 거 없어. 근데 얘와 얘와 같을까요? 다시 말하면 같은 그래프일까요? 아니요. 아니니까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왜 틀렸을까만 생각하고 넘어가자. 2를 아래로 내리면은 A값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A값. A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값이 달라져요. 밑에 값이고요. 아, 이걸 이렇게 내리면 네. 루트 2가 된다? 아, 그러면 네. 아. 아니 로그, 근데 로그 2에 x가 숫자니까 2에. 로그 2에 아니 잘 봐봐.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가 말한 건 2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얘도 그렇게 변형이 가능하잖아. 네. 그러니까 로그 2에 x는 숫자인데 만약에 로그 2에 x가 2에, 2면은 같을 수도 있는데 1이면 다르잖아. 그래서 달라요. 맞잖아. 다시 말해봐. 로그 2의 x는 숫자잖아요. x에다 뭔가를 대입하면 숫자. 네, 숫자가 되죠. 만약에 x에 2를 대입하면은 위에는 1이고 아래도 1인데? 위에는 1이죠. 근데 만약에 x에 8을 대입하면은 위에는 9고 왜 9야? 맞죠? 6이죠. 위에요. 위에 9가 6. 2의 4제곱에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잖아. 아, 그렇네. 예? 엑스에 주목해봐.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 둘은 완전 같아요.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같은 숫자가 나와. 근데, 야, 대입을 했으면 의심해봐. 야, 로그는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하라고 한 게 뭐였어? 진수 범위 먼저 따지라고 했었다. 로그 처음 공부했을 때. 알겠냐? 위에 건 진수가 뭐야? x. 그렇지. 아래 건은? x. x. 그 진수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잖아. 잘 들어. 그럼 얘 양수지. 맞니? 얘도 양수지. x가 0수가 될 수. 그럼 이걸 해석해봐. x제곱이 0다 풀라면 x는? 0 빼고 다 돼. 그렇지. 0 빼고 다 돼. 이게 중요. 아, 생각해. 실컷 헛소리 해놓고. 밑에 거는 양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같아요? 아니요. 얘는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잖아. 얘는 양수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애초부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가 달라? 정의역이 달라. 그래서 다른 암수. 여기까지 괜찮냐? 그러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아래건 그릴 수 있어요. 왜? y는 로그 2의 x 기본 그래프잖아. 거기에다가 2만 곱한 거야. 근데 디테일하게는 안 그린다. 자, 요거 그림 그리게 되면 로그 2의 x에다가 2를 곱하면, 자, 전체 식에다가 사실 숫자를 곱하면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었냐면 위아래로 쭉 늘어나요. 이것도 함수 분석하기 아이디어에 있었어.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죠? 앞에다가 양수를 곱하게 되면은, 물론 자연수 되고 양수 되고 다 된다 했을 때, 자, 2차 함수 기준을 생각해봐. y는 x제곱, y는 2x제곱. 그럼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됐어? 좁아졌지. 그럼 좁아진 게 다른 뜻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아래로 그래프를 얘를 쫙 잡아 늘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잡아 늘리면 폭이 줄어들거든요, 사실.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녀석은
정의역이 0수니까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보려는 이런 식으로 y는 로그 2x가 그려지는 상태에서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양수 곱하면은 늘어난다고. 그래서 굳이 의미 부여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좀 위아래로 늘어나고. 근데 위에 있는 2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일단 숫자 2를 앞으로 빼긴 빼야 돼. 어? 그러면 앞에 거랑 얘랑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이 녀석은 x의 범위가 0 빼고 다 되어있지. 그러면 똑같은 의미가 되려면 2를 앞으로 빼기는 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야, 여기에 있는 x도 지금 그러면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애초부터 정의역이 0 빼고 다 되어있다고 설들어. 근데 2를 앞으로 빼면 진수가 x로 바뀌니까 어? x에다가 음수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근데 앞에 건 음수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와 얘는 다른 녀석이야, 함수 입장에서. 하지만 똑같은 의미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도 음수를 대입할 수 있게끔 식변형을 좀 해주면 되는데요. 근데 니네가 이미 경험했던 거야. 얘들아, x제곱하고 동치관계인 게 뭐였어? 그렇죠. x제곱.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인데 그 2만 앞으로 튀어나왔다 생각하면 절대값 x 이렇게 되지. 동치관계 공부했잖아. 저 표현이 우리가 수학상 지도 나가면서 최초로 공부한 동치잖아. 맞냐? 자, 그러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 들어갈 수 있죠? 네. 사실은 절대값만 놓고 봤을 때 0도 들어가도 되죠. 근데 0이 들어가면 이 녀석 자체가 진수가 빵이 되니까 문제가 돼버리지. 그래서 0 빼고 다 되오. 얘도 0 빼고 다 되우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 되게 어려운 거야, 이거. 이 상태에서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돼. 심화 과정이라니까, 이게. 야, 그럼 그림 그리면 어떻게 돼? 이거 그릴 수 있니? 이렇게 양쪽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식으로. y는 2 로그 2x. 이죠? 연두색. 이 녀석을 x에만 절대값 씌웠잖아. 무슨 식이야 이거? y축 백갈콤말이지. 공식이죠? 예. x에만 절대값 씌운 건 공식이었잖아. 맞죠? 자, 어디에다가 공식 씌운 거야? y는 로그 2 로그 2x. 이 연두색 그래프에다가 뭔 짓거리 하면 돼? y축 백갈콤말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지. 얘와 얘는 다른 애야. 그림 자체가 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진수의 특징 때문이야. 어렵죠? 이거 지금 현행하는 애들도 못해. 이거 되게 어려워해. 그냥 로그를 계산적으로만 생각하는 찐따들은 똑같다고 생각하지. 응? 그래 보이잖아. 니네들 처음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만 좀 이해하고 가자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과 연관되는 거야. 오, 동그라미 두 개 남았네. 자, 세고 있는데. 뭘 세? 아니, 동그라미 두 개 남았대. 내가 아까 5번까지 했지. 네. 왠지 뭐 5번이 될 것 같아. 자, 아까 역함수 한번 해봤으니까 합성함수도 한번 얘기해보죠. 자, 이번엔 이런 장난질을 한번 해볼게. 어떤 fx가 2의 x라는 지수함수고 어떤 gx가 로그 2의 x인데 합성을 두 가지를 해볼 거야. f에다가 g를 집어넣고 또는 g에다가 f 집어넣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 자, 먼저 f 합성 g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를 한번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이야 개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F에다가 요거 집어넣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그 2에 X가 되고 얘는 G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FX 집어넣는 거지. 로그 2에 X. 자, 이걸 또 숫자로만 생각하는 찐따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X랑 2가 바뀌는 거 공식이었죠? 그러면 X에 로그 2에 2죠? X죠? 밑에 거는요? X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심지어 얘는 X가 앞으로 튀어나와도 2가 진수잖아. 양수니까 문제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와도 돼. 절대값 안 씌워도 돼. 아까처럼 절대값 안 씌워도 돼. 그럼 로고 2에 2니까 날라가서 얘도 X잖아. 아! 그러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거네? 아니니까 이러고 있겠죠? 뭐야? 얘는 왜 다를까요? 그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념적인 거잖아.
어떤 개념 때문에 얘 둘이 서로 X는... 다른 함수일까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F의 일단 하면 J도 궁극적으로 F의 G를 합성하는 거랑 G의 F의 아니 G를 아니지. 그 합성하는 G의 F를 합성하는 거랑 달라요. 이것도 달라. 그냥 다른 거야. 왜 다를까가 생각하거든. 야, 아까도 달랐던 주된 이유가 뭐였죠? 정의역이 달랐죠? 얘도 생각해보자. 야, 얘는 먼저 나온 함수가 gx잖아. 네. 그러면 먼저 나온 함수의 해봐라. 먼저 나온 함수의 정의역? 양수죠. 치역. 그럼 이 치역은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이고 나중에 나온 함수의 치역이 빨라지니까. 자, 잘 들어. 먼저 나온 함수가 뭐라고요? f가, 아, g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가 나온 거죠. 그러면 gx의 정의역은 뭐지? 양수지. 양수는 맞니? 이해됐어요? 치역은 전체 실수지. 이해됐어요? 그럼 지수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 실수가 정의역이네요. 자, 그럼 이 x가 전체 실수가 정의역이 된 거잖아. 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양수지. 네. 두 번째 거 봐봐. 자, 앞에 잘 봐라. 먼저 나온 함수 정의역 다 그려야죠. 자, 나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 이 녀석이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인 거 맞나?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함수의 치역이야. 자, 이번에 먼저 나온 함수가 F죠. 나중에 나온 게 G죠. 자, 먼저 나온 함수 이번에 Fx 여기다 일단 정의역 뭐야? 전체 실수죠. 치역은? 양수. 양수 맞니? 네. 그럼 이게? 나중에 나온 함수 로그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얘가 로그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x는 양수밖에 안 됐는데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치역은 전체 모든 질수. 모든 실수가 돼요. 네. 차이점이 뭐야 그게? 전에는 양수는 배열이 달라요. 밑에는 노란색이 전체 합성함수 입장에서 보면 정의역. 노란색 입장에서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노란색 주머니가 정의역이지. 예. 맞냐? 빨간색 주머니가 치역이죠. 맞죠? 다르네요.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의역도 다르고 치역도 다르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애초부터 범위가 다르니까 얘도 그래프가 달라. 식만 같은 거야. 식이 같다고 같은 그래프야? 아니요. 저학년 때는 그랬지만 개념상 합쳐지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y는 x를 못 그리지 않잖아. 자, 그냥 자신이니까 y는 x 둘 다 그렸어. 아래 거는 돼야 한대. 야, 잘 봐. 지금 합성함수 그린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계산 식 계산해봤더니 y는 x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던 y는 x를 그린 거고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맞나요? 그러면 X축이 정의역이고 빨간색이 치역이 되는 거잖아. 네.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정의역이고 빨간색이 치역이라고. 근데 아래 있는 건 전체 실수에서 전체 실수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그래프를 통으로 다 써도 돼. 네.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근데 얘는 노란색이 양수야. 노란색이 양수라고. 그 다음에 빨간색 치역도 양수야. 그 말은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양수, 커마 양수. 다시 말하면 일사분면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 0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다 양수니까. 여기 빤 거야. 아,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살아남는 그래프는 얘만 그려야 돼. 아, 그래서 원래는 그림이 달라. 알았죠? 자연스럽게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지금 개념 설명 다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고1개 안 돼 있으면 어렵죠. 알겠지? 자, 마지막. 5번. 짰나요? 자, 마지막은 그냥 절대값 그리는 연습만 할 거예요. 오. 이건 알 거 아니야, 근데. 공식 4개잖아. 공식 4개잖아. 그것만 연습하자고. 해롱. 바퀴벌레 도는 거. 바퀴벌레? 또 바퀴벌레란 도입니다, 그냥. 아니. 바퀴벌레라니 그거 아니었어? 그 소금쟁이. 소금쟁이 바퀴벌레 소금쟁이랑 도련대니 헬레 바공. 자, 공식 4개 연습만 하자. 첫 번째 자, y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에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라는 건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렸죠? 네. 이건 알죠?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항상 시작은 뭐였어? 원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였지? 자, y는 2x는 기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밑에 부분만 접어 올리면 되니까 얘가 자, 어떻게 되겠어요? y그리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게 노란색. 요건 하겠지.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거 지수함수 비슷한 거 있었죠? 요것도 당연히 되겠다. 자, 두 번째 y는 x에만 절대값인 거는 y축 데칼코마니였죠? 네. 어떻게? y축 오른쪽 그래프 아까 거랑 비슷한 거야. 자, 기본 그래프 먼저 그리고 이 녀석을 y축 오른쪽 부분만 살려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 물감을 묻히고 y축 기준으로 접었다가 피는 거였죠? 네.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지? 자, 가볍게 확인하면 되고 y의 절대값 지워져 있던 건 x축 데칼코마니였죠? 정확하게 어떻게 했었냐?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y축 데칼코마니, 미안, y의 절대값 지워져 있는 건 x축 데칼코마니였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었냐? 물론 기본 그래프 먼저 그래. 그럼 어디다가 물감을 묻혔지? x축 위에 부분만 물감을 묻혔어요. 그건 어떻게 했죠? x축 접었다가 폈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 아, 맞아요. 자, 마지막 걸로. 둘 다 절대값. 그거를 다시 완전히 통중이라는 거. 자, 이거 어떻게 그렸어? 일사분면 그림만 살려버렸었어요. 자, 자, 원래는 그래프가 아니고 일사분면에만 물감 묻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x축 y축 데칼코마니였어. 그래서 몸통은 조금쟁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자, 총 네 가지가 있어. 잡아 먹혔노. 자, 그래서 나중에 막 여러 가지로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y는 로그 2의 절대값 x 해놓고 얘랑 y는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차함수잖아. 뭐 얘와 얘 뭐 교점 찾기 뭐 이딴 거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그리게 되면 사실 니네한테 되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로고 함수잖아. 그래프 그리는 게 니네한테 제일 중요하다. 그래프 못 그리면 뒤에 거 못 푼다고. 아, 알겠음? 감사합니다.